공격적인 부분, 수비적인 부분 많은 걸 줬을 거야. 부분을 조금만 더 생각하면서 경기하는 연예한테 조금 더 좋은 정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 어제도 내가 잠시 이야기했지만 팬들은 4년을 기다렸어. 우리가 4연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4년을 기다렸어. 우리도 정말 슈퍼지만 저분들은 더 눈물을 흘리면서 이 지금 한두 경기인 남은 이 경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자, 우리도 더 중요하겠지만 비 오는데 저기 비 맞고서 상대팀 응원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까지 우리한테 힘을 주려고 하는 모습이라는 은혜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경기장에 나와서 한 발 더 뛰려고 하고 한 번 더 부딪히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스스로 나와야 합니다. 개인이 아닌 팀으로 우리 FC 서울 안에 다 모두가 들어와 있어요. 정말 어제 이야기한처럼 쉽게 잡히진 않을 거야. 우리가 전에 어떻게 경기하고 이거는 상관없는 거야. 내가 하고는 처음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경기장에 있는 게 좋습니다. 한번 부딪혔던 계속 돌리면서 공간을 찾으면 분명히 공간이 생길 거야. 그래서 서두르지 말고 중요한 거는 일단은 우리가 골을 안 먹어야 돼. 우리가 골을 안 먹기 위해서 집중해야 돼. I know we all have individual goals here. 저희 컨셉은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여기서 개인적인 목표가 있지만 think that we are part of something bigger than ours. 하지만 저희 개인적인 그런 것보다 저희가 더 큰 무엇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다 생각해야 합니다. A lot of people have been waiting this for many years. 모든 사람들이 it's a big club.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분위기를 위해서 많이 기다려왔고 서울은 큰 팀이고 think about this, how nice it would be to be part of the change of this club.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걸 저희가 그걸 바꿀 수 있다는 것에 생각을 하고 for this, once again, we have bigger goals. 다시 말하지만 저희는 팀적으로 목표가 있으니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This is what we have to see outside, what we have to do outside. 그게 저희가 밖에서 보여줘야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하지만 당연한 기회. 초반에 집중 안 하고 느슨하게 하면 분명히 힘든 경기가 될 거야. 초반 10분 조심해야 돼. 초반 10분. 돌아서 즐겁게 놀아. 즐겁게 가서 놀면서 즐겁게 하고 하는 거네. 오케이, 갑시다. 저들이 뭔가 할 시간을 주면 안 됩니다. We are waste for life, we are poor for life. We go out and we make things happen.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될 거를 가서 해야 하고 I know we are better, but we have to show it again. 저희가 그들보다 낫다는 것을 다시 보여줘야 합니다. They will come strong in the minute. 처음 10분 동안 빡세게 들어올 거지만 그걸 이겨내고 It's gonna happen. 그러면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습니다. The game is in our hands. 이번 경기는 저희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취했습니다. 1번 이승우 선수하고 6번 내가 많았잖아. 우리는 뒤에서 작업할 때는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우리는 다 풀어 나올 수 있다니까. 자, 근데 위치 포지션만 좀 잘 지켜달라고. 자, 어제 말했잖아. 미팅할 때 내가 안 돼? 몇 번 던져야 돼. 안 돼? 몇 번 던져. 내가 요번 주 경기 계속 훈련하는 거 보면서 내가 뭐라 그랬어? 너네 이렇게 준비하면 잡을 거도 쉽게 못 잡는다고 했잖아. 어? 이게 과연 너네 모습이야? 맞아? 이게 너네 모습 아니야? 이게 너네 모습 맞아? 어? 괜찮아!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꾸 골 쪽으로 앞으로 가야 골을 넣을 수 있지. 계속 뒤에서 돌려서 뭐 할 거야? 다 부담 갖고 있는 것 같아. 이건 다들 너무 지금 부담 이겨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다 생각하니까 다 경쟁이냐고. 편하게 편하게. 어? 항상 좀 살아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그냥 다 이거 지금 태포가 이거야 지금 다. 어? 죽어 그냥. 아 이렇게도 어떻게 이겨? 어? 좀 더 공격적으로 해야 돼. 너무 유전으로만 돌아보니. And you have a chance. First of all, you need to be alive. Everyone move. And help each other.
경기장에 너무 많은 팬들이 찾아오셨는데 이런 경기를 보여드려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선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같이 경기한다 그러면 저 선수들은 FC서울의 선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일주일 동안 어떻게 준비했는지도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선수들이 다 뭐 열심히는 했겠지만 우리가 준비한 거를 하고자 하는 거를 분명히 운동장 안에서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걸 전혀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저 선수들이 경기를 지금 이기려고 하는 선수들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팬들을 이렇게 많이 모셔놓고 경기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도 반성을 해야 되겠지만 선수들도 분명히 반성이 있지 않으면 다음 경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플레이를 분명히 줄여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전반전부터 드리블하다가 뺏긴다든지 뺏기고 나서 액션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물론 공격을 하다 보면 드리블도 할 수 있고 뺏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액션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팀 분위기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하고자 하는 그런 전술의 패턴이 분명히 훈련을 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게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게 이유는 당연히 분석을 또 다시 해봐야 되겠지만 경기 중에 분석을 했을 때는 본인들이 쉬운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그런 플레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못 만들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